날 왜 찍어요? 하진 씨가 계속 만나서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다. 그러면 우리 문가연 씨는 어떤 사람인지. 날 왜 찍어요? 가영이 팬미팅에 오늘 가영이 팬미팅 구경 왔어요. 가영이는 잘 있나? 어우 여하진 씨 진짜 여하진 씨 그치? 오늘 깜짝 게스트시잖아요. 근데 진짜 모르고 있을까? 가영이 진짜 몰라? 네, 진짜 몰라. 예상하지 않았을까? 아이고야. 이게 탑스타의 팬미팅 분장실은 이렇게 생겼군요. 올 사람이 같구나.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느낌? 아이, 현남친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 미안하네. 현남친하고 모습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내가 등장해서 이거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닌 거구나. 아 그래요? 네 완전. 나 스타일리스트가 나보고 개미 스타일이라고 그랬는데. 개미 새까만 개미. 개미 컨셉으로 입혀줬다고. 치지 말고 가서 조용히 한다고 라는 의미.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하고. 네. 등장은 정이나 연결 이구였나? 휴대폰도 같이 갖다 줘요. 같이 그거 갖다 뒤에 갖고 있다가 전화 한번 해보죠라는 걸 하면 갖다 주고 전화하고. 근데 이렇게 그 또 멘트 잘해야 된다. 그럼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냥 끊을까? 들었어요. 아, 네, 방금 깜짝이 없다. 아니 왜 저를 초대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오늘 깜짝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방을 왔어요. 제가 무슨 영화 보조 아니 특별 출연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그게서.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에서 네. 명장면 하나만 뽑아주세요. 아 우리 하진 씨가 나오는 장면은 전부 명장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만 뽑을 수가 있죠? 합격. 네, 공지 들어가세요. 아, 뭐,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가영이 앞으로 한 50년 더 사랑해주세요. 어, 잘하고 서울에서 봐요. 네, 고마워요. 네. 반응 뭐 녀석. 반응 괜찮았어? 달라붙었어요. 그죠? 앵커님이요? 앵커님, 앵커님. 예. 이정우 앵커님도 잘 지내시겠죠? 너무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진이 인스타를 업로드 하려고. 네. 잘 지내시겠다는 거.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고. 네, 등장하십니다. 하진 씨가 너무 걱정이 돼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도 뭐 촬영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예. 우리 그 남자의 기억법을 같이 찍었던 네. 감독님하고 작품을 같이 찍고 있어요. 아, 네. 아셨어요? 과연 예. 좀 심각했는데 말을 좀 이어주시죠. 예. 네 맞아요. 저희 수영 감독님하고 같이 찍고 계시고 그리고 네 제가 현장을 놀러간다 했는데 네. 못 갔는데 오빠가 와줬네요. 너무 바쁘니까 바쁘고 요즘 또 새로운 분 만나고 계시더라고. 많이 바쁘시면 오는 것도 오늘 좀 많이 망설여졌어요. 새로운 분이 계신데. 여기 와가지고 급으로 전화 통화를 먼저 하자. 아니면 눈치를 채고 있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왜냐면 뭐가 있었냐면 아까 네. 아까 뭐 얘기하다가 매니저 오빠가 뭐 얘기하다가 아 동욱 오빠 아직 안 왔어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동욱 오빠? 그랬더니 알실수 잘못 말했다고 그냥 넘어가서 나는 그냥 당연히 그냥 넘어가야 될 거니. 제가 아는 좋은 뭐 매니저인가요? 네, NG 컷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비하인드 씬이라든지 그거 얘기해도 돼요, 오빠? 얘기해보세요. 뭔데요? 그 앵커님 데이트 나가기 전에 네. 옷 벗고 입는 우리 씬 있잖아요. 그거 사실 찍을 때 정말 재밌게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빠가 막 선글라스 본인이 막 고르고 네. 그 노란색 선글라스 네. 고르고 그 씬 찍을 때 되게 정신없는 와중에 즐겁게 찍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예 좀 옷이 더 좀 우스거나 네. 더 좀 망가진 의상이 있었어도 재밌을 뻔했는데 네. 다들 너무 좀 이렇게 귀여운 말렸죠 우리가 말렸다 너무 앵커님이 갑자기 네. 이제 빵빠지마 이런 거 하셨죠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서 아, 이렇게 홀드가 튀어있어. 아, 망가지고 싶은 욕망을 옆에서 좀 말려줬다. 기억 커플이 지금 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이것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좀 젖어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추억에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대답입니다. 뭔가 엄청난 굴곡을 한번 크게 겪었기 그럼요. 때문에 그 뒤로는 그렇게 꾸준히 인스타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하는 그러니까 화제 커플처럼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또 두 분이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그 남자의 기억법이 그런데 또 지금 우리 김동욱 배우님 또 다른 또 작품을 찍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 두 배우님 어떤 작품에서 어떤 장르로 어떤 역할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망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죠. 저는 사실 가영씨가 네.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옆에서 보면 보여줄 역할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아주 망가지는 무슨 코미디를 한번 맞아 되게 했었어요 오빠랑 코미디를 한번 같이 하자 요새 되게 좀 망가지고 싶었죠. 옷을 좀더 내가 우스꽝스럽게 입고 있었는데 아쉬웠다. 예. 아니, 집에 정장이 한 벌도 없는데 촬영 때 맨날 정장을 입고 지내니까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기 그지없죠. 정말 예. 근데 가영씨가 또 아주 발랄하고 그쵸 웃긴 역할을 그쵸.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하죠. 뭐 이미 뭐 전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코미디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 꼭 다음에 같이 하자 이렇게 했었던 얘기죠. 오 진짜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코미디로 이렇게 오빠도 그리고 정말 웃겨요. 뭐, 이게 몰라서 그래. 아무도 몰라서 그러는데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알아요? 알아 아시는 분은 알아요. 오빠 되게 웃겨요. 정말 웃기거든요. 아 오빠 그 얘기하지 말지. 내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약간 바뀐 게 있다면 오히려 좀 옛날에는 제가 좀 잔소리를 하는 편에 속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오빠가 잔소리를 하는 편에 속했어요. 왜요?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조심히 잘 놀고 네. 뭐 일찍이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니에요? 잔소리가 이제 그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챙겨주는 편이었고 맞아요. 반대로 오빠 엄청 챙겨주는 편이에요. 왜 이렇게 싸돌아댕기니? 이렇게 민가연 씨는 어떤 사람인지 한 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배우 문가영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탑스타가 될 사람입니다. 아, 인생이 멜로네요. 너무 좋아요. 어떠셨어요? 또 이렇게 깜짝 출연해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네. 아, 좀 쉬었어요. 쉬는 날이라. 아, 이게 첫 팬미팅 정말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렇게 와주신 팬분들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첫 번째가 아니라 10번, 100번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찾아주십시오. 가영이 응원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영아, 제가 여기 가능한 거야. 오늘 첫 팬미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탑스타의 팬미팅에 오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팬분들께서 많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케이크들이 있는데 수평 유지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이동하시고 반드시 0도에서 10도 사이 냉장 보관하셔서 맛있게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시 축하드려요.